처음에 저랑 유튜브 찍으셨죠? 아 맞아요. 그 게임. 네, 맞죠? 게임. 네. 네. 그때 잠깐 들려가는 친구처럼 초대돼서 갔었어요. 어떤 사무실 아, 같은 그죠 맞죠? 네. 우리는 데이지랑 아 데이지랑 조금 더 이쪽으로 아, 네. 센터 검정색 머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방송을 검정 머리로 많이 못했어요. 네.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어, 어른. 그래, 이제 어른 되셨어요. 힘듭니다. 오셨을 때는 고등학생이셨나요? 네, 고3이었어요. 지금 26. 많이 먹었죠? 와. 제가 뭐가 됩니까? 그때에 비해. 응? 제가 뭐가 됩니까?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희 이거 고민 상담 코너인데 아까 말한 대로 판부터 할 거거든요. 네네. 순서는 이렇게 앞에 써드린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마무리는 그냥 한마디 요약으로 일침을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 사연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로 요약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해버리시면 돼요. 예. 저희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해가지고 말을 잘할란가 모르겠어요. 말을 오랜만에 했어요. 네. 근데 언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동안? 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천옥갑 아홉배. 지나간 며느리 안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 19, 있다 없으니까 드렸습니다. 10시 알리는 헤드라인, 전업값 9배, 집 나간 며느리 안 돌아온다 였습니다. 가을을 맞아서 제철 음식, 전어, 대하, 꽃게 등 드시려고 벼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가을 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가 제철인데 올가을은 전어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이 말 자체를 저는 아나운서 된 다음에 알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뭔 뜻인지도 사실 생각해보면 뭐 하다가 집을 나갔을까 또 궁금하고 아나운서 된 다음에 오늘 방송에서 전어 소개하다가 사실 전어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에서 제일 많이 쓰인 미디어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어가 지금 구경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낮은 수온을 좋아하는 생선인데 폭염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급감했고 전어 회 파는 곳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원래 이제 9월, 10월이면 마트에서 전어가 불티나게 팔릴 시기인데 전어 회 판매하지 않는 마트도 많고요. 팔아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또 꽃게, 홍합, 굴까지 지금 해산물 비상이랍니다. 예. 자, 어쨌든 저는 전어는 사실 크게 큰 거 없지만 겨울이 됐을 때 방어가 없을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방어는 정말 제가 환장하거든요. 자, 오늘은 2017년에 나오고 아주아주 오랜만에 베텐에 나오시는 분 흥부자 주희 씨가 오랜만에 오십니다. 주희 씨와 베텐 체인지 주간을 맞아 수요일 고민 상담 코너 할 거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990님. 점심때 부장님께서 소고기를 사주셨는데요. 혀를 씹어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혀를 씹어도 소고기는 드셨어야죠. 얼마나 심하게 씹으셨길래. 예. 자, 어쨌든 그 이것이 우설이냐라고는 너무 끔찍하네요. 예. 자, 아무튼 다음부터는 침착하게 드시고요. 7593님, 초등학생들 데리고 1박 2일 경주 수학여행 다녀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들 오셨던데 제 처지와 비슷해서 그런지 인솔하시는 선생님들이 기억나네요.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요즘 인솔하고 통제하는 거 쉽지 않으시겠네요.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그죠? 자, 아무튼 무사히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전희경님, 저녁 안 먹어서 아이 먹을 때 같이 먹고 있었는데요. 퇴근한 남편이 저녁만 두 번 먹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하는데 짜증났어요. 제 살을 왜 남편이 신경 쓰는 걸까요? 본인 술 빼나 걱정하지. 그렇군요. 행복한 풍경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또 아이 먹을 때 같이 또 구경도 하고 조금 이제 안 집어 드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드시긴 드셨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코가 막혔. 네, 비염이. 우는 줄 알았어요. 환절기라 심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코 뚫는 거 주지 않았나? 네. 그치. 효과 좋아요? 한번 써보실래요? 네. 저도 제일 안 써봤어요, 선물 받아.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같이 공유해도? 나 안 썼다니까. 오, 이렇게 냄새 맡는 그건가요? 네. 별로예요? 아니요, 좋아요. 이건가? 네, 맞아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윗부분만 열어서. 유비를 코에 대고 드시면. 코에 대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드릴게요. 들려요? 네. 들려요? 원래는 넣어야 되는 거지. 넣어야 된다고? 꽂고. 꽂고 하는 거야? 원래 꽂는 거야. 쓰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 저는 안 써놨고 있지만. 아, 근데 그니까요. 선물 받는 걸 드리면 또. 예. 중고로 쓰라고. 예. 갑자기 당근. 돼지코에 만원 꽃 뜨신 뭐야? 나한테 그런 거야 지금? 선물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또 해외에서 물 건너온 제품인데.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고민 상담 코너, 흥이 오르고 흥이 넘치다 못해 흥이 폭발할 예정이니 상담 중에 겪게 될 깃발림은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고민은 우울해도 해결은 신나는 반전 상담소, 주희의 흥이 오르는 상담소. 배텐 체인지 주간을 맞아 수요일에 찾아온 고민 상담 코너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한동안 뜸한 줄 알았더니 더 단단해지고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신명나는 에너지 뿜뿜하는 분, 주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네, 맞아요. 2017년에 네. 모모랜드로 나오시고 진짜 오랜만에 네. 오셨어요. 7년 전이에요. 이야, 이렇게 오래됐나? 네. 왜 이제서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는 중간에 몇 번 뵌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맞아요. 예. 촬영은 몇 번 겹쳤었는데 그쵸. 이렇게 배트는 또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습니다. 그 게임 관련 프로그램 때문에 땡튜브에서 콘텐츠도 같이 하셨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때 나오셨을 때 임팩트가 커서 그런가? 이 사진이. 예. 그 다음에 모모랜드 멤버들 왔을 때도 잠깐 전화 연결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희 씨랑 저랑 그 얼굴 바꾸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거. 예, 근데 그게
커뮤니티 엄청 돌면서 조금 더 이슈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가 그 정도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 이렇게 큰 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 아니에요 주희 씨의 눈이 제 얼굴에 붙었고 근데 핑크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렇게 얼굴 바꾸기 했을 때 여자 게스트들 그 예쁜 실루엣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아 정말 딸을 낳으면 안 되겠구나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예.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핑크색 머리도 하시고 그죠? 네, 굉장히 맞아요. 화려하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한 검정색 머리로 아, 예. 그 공백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예, 예. 네 이제 곧 이렇게 좀 화려하게 어. 하지 않을까라는 아.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약간 쉬는 기간이군요 네. 두 머리가 이때 오셨을 때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죠? 고3이었습니다 이야 대박 근데 지금 어른이 됐어요. 네, 26. 예. 와, 진짜. 제가 그때 기가 완전 쪽팔리고, 예. 그때 진짜 열심히 춤추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고 며칠 뒤인가 몇 주 뒤인가 제가 SBS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네네. 뒤에서 누가 쿡쿡 찌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딱 봤더니 주희 씨가, 안녕하세요. 제가요. 제가 SBS 다닐 때만 해도 저를 그렇게 쿡쿡 찔러서 부르는 사람 자체가 사내에도 없거든요. 이분들도 저를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부르지 않는데. 아, 고3 때 주희가 예. 참. 예, 약간 그 표정이 뭐였냐면, 왜 인사 안 해? 아니, 하면서 나 보지 않았어? 인사 안 해? 오해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니에요, 반가워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대담했었네요, 제가. 예. 한참 이 선배가 너 나 봤는데 인사 안 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닙니다. 예, 육질 검사 보러 가시는 거 찾아드리고. 예. 자, 주희 씨가 오랜만에 온다니까 반응이 네. 8082님. 주희 오랜만이네요. 생록방 때 와서 김영철 따르릉 노래에 맞춰 춤도 추고 갔었는데 청취자들도 기가 빨렸었거든요. 이번에도 춤추고 가나요? 라고 하셨고. 어떻게 춤은? 아, 춤이요? 요즘 뭐 여전히 아, 저 가리는 거 없습니다. 가리는 게 없으시죠? 네. 황정태님. 주희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흥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아, 아니죠. 흥주의 아직 오히려,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요. 저 그동안 근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새로운 숙사에 네네.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 예. 지금 아직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두려움도 좀 있고 설렘도 있고 아니 말을 혼자 있다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말을 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아니 소속사의 아티스트가 주희 씨 한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희 씨가 회사를 먹여 살려야겠네요? 아무래도 활동 열심히 해야겠네. 아무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본인이 사장인 거예요? 아니면 아우 아니죠. 아니고? 저는 네. 예. 한낱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1인 기획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희 씨가 첫 영입된 네,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 제가 첫 영입된. 어, 그렇군요. 오너는 아니고 예 신생 기획사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 맞죠. 그렇군요. 어떤 활동을 그럼 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예능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 예, 또 예. 기회가 된다면 음원 활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다 하고 싶습니다, 사실. 워낙 이제 예능을 또 잘하시기 때문에 그죠? 어 근데 하여튼 요즘은 새로운 소속사에서 아티스트가 혼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해서 네. 이제 오랜만에 대화하는 거라 네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도 말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아 예. 근데 첫 스케줄이 하필 라디오네요 네 라디오가 또 이틀기 좋아요 아 그쵸 예. 배텐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준비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살짝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수요일에 예, 고민 상담을 하는 코너인데 흥이 오르는 상담소입니다 고민이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는데 양말. 예, 주희 씨는 고민이 혹시 요즘 있으신가요? 어, 고민이 아, 혼자 있다 보니까 고민도 없어요. 아, 이거 뭔가 무념무상이었구나. 네.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아, 뭐든 해야 되는데. 대기 상태로.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저전력 모드로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래도 크게 바로 확 떠오르는 게 있는 게 아닌 거 보면은 사실 뭐 무난하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크게 뭐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 주희 씨는 만약에 고민이 생기면 네. 누구한테 보통 이렇게 털어놓거나 하세요 아니면 어 보통은 엄마랑 좀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아 엄마랑 네 아니면 멤버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친구들 아
사실 제일 좋은 게 부모님, 특히 이제 엄마랑 대화하는 건데 사실 보통 그 제일 편한 방법을 많이들 안 하는데 주희씨는 좋네요.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보통 엄마랑 고민 상담을 하면 해결이 빠르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아, 보통은 네네. 자식들이 엄마랑 잘 대화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 심지어 네. 저희 엄마 티거든요. 아, 티세요? 네, 티셔가지고 진짜 고민 상담이 정말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 네네. 그게 또 나름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는 40여 년을 살았는데 고민을 어머니에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주희 씨가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일침도 쏴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자, 먼저 2884님 거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주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2884님 사연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팀원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 사람 수대로 다른 메뉴를 시켜서 가운데에 놓고 뭐든 나눠 먹으려 하는 언니가 있어요. 저는 제가 먹을 메뉴 한 그릇은 전부 제가 다 먹고 싶은데 메뉴가 중복되는 꼴을 못 보는 언니 때문에 점심시간마다 은근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패형 인간이 있어요. 어, 맞아요. 네. 은근 많습니다. 그렇죠. 네. 겹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선배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사실 약간 굳이 나누면 부패형에 가까운데. 아, 진짜요? 예, 뷔페 스타일로 다들 안 겹치게 해서 한 숟가락씩 좀 먹어보고 다음엔 저거 먹어야지 이런 판단을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타일이죠. 아, 예. 하나씩 꼭 먹어봐야 하는 타입! 예. 주희 씨는? 저는 한 그릇 이 조금 네.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키는 것보다. 아, 딱 이렇게 1인분? 네, 1인분. 많이 드시진 않는 편이세요? 딱 그 1인분의 적정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먹으면 좀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예. 있고 그리고 또 급하게 먹게 돼요. 다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게 조금 불편해서. 아. 저는 사연자분과 같은 마음. 아, 그렇군요. 저는 약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먹을 때는 말이죠. 싹 가운데다 다 몰아놓고 다 같이 마음껏 경쟁하면서 먹는 공산자본주의라고 하죠. 젓가락이 실체 예, 없이 공산자본주의.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독재로 귀결되는 건데 자 아무튼 딱 이렇게 1인분 한 쟁반에 딱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거 한 입 먹고 싶은데. 예. 그럼 내 것도 한번 줘야 되고. 그런 고민 압니다. 그렇죠. 예. 푸틴이라고 하시면 차단해 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거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쁘게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아. 저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예.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아~ 1인분을 자기 거만 감기 내가 감기 걸려줘 에 쳇! 이러면서 계속 아픈 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코감기 뭐 다음날은 목감기 어때요? 아 이거 너 먹으면 너 감기 걸려 네. 큰일 나 조금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 연기로 약간 그걸 보여주는 필요가 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제 건 내가 먹을 수 있고 아 그건 아닌가? 먹을 수 있죠. 좀 주면 먹을 수 있죠. 주면 먹을 수 있죠. 남으면 그러네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괜찮네요, 진짜. 근데 이제 그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는 뭐예요? 저는 좀 국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면이나 국물? 밥 이런 것보단 좀 국물을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면과 밥이 아닌데 국물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밥 아니요. 밥도 있어야 되겠네. 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밥이나 면 인데 국물 쪽을 네, 더 국물이 좋아한다. 위주인. 아, 네. 그렇죠. 네. 주당이라고. 주당이었구만. 소주파 맞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주종은 소주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야, 아무튼 소주를 7년 전에 오셨을 때 이런 토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 그렇죠. 의린이 되셔 가지고. 네. 소주 알라. 주량은 어떻게 되시죠, 주희 씨? 주량은 한 병 반. 한 병 반. 네. 소주 기준으로? 소주 기준. 꽤 드시는데요. 뭐가 제일? 저요? 아 저는 위스키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 병만이면 방송에서 한 병만이면은 세 병이 내려가거든요. 주 2가 아니라 주 3이네. 아 주입니다. 위예요? 아 그래요. 딱 들켰네요. 국물을 좋아하신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언니에게 예, 네. 뷔페형으로 드시는 언니에게 주의 일침.
감기 걸린 척을 해라. 어,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예. 연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어, 주삼하니까 갑자기 주삼이 먹고 싶네요. 주삼 맛있는데요. 그쵸? 주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기가 막히죠. 주꾸미 삼겹살. 마요도 찍어가지고. 먹을 줄 아시네. 그럼요. 깻잎에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함준우님 거 남자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함준우님 사연입니다. 여자친구가 파워인싸라 힘들어요. 여행을 가면 야외 노점에서 옆 테이블과 합석하는 걸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는 서핑하러 갔다가 같이 서핑한 친구들과 죄다 친구가 돼서 2박 3일 내내 6명이서 같이 놀았습니다. 전 낯을 많이 가려서 너무 힘들고 이런 성향 차이를 맞춰나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헤어지고 싶은 저 너무한가요? 어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파워 인싸, 이런 인싸는 저도 많이 못 봤는데. 네, 보기 드문 인싸긴 해요, 사실. 예. 어. 여행 가가지고 야외노점 옆 테이블 합석을? 와. 저 술자리 합석이 아무리 그래도 막 한 적이 없고. 그쵸. 더군다나 서핑하러 여친이랑 놀러 갔는데 같이 서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 2박 3일 내내 함께. 이거는 사귀고 있는데 마치 솔로처럼 행동한 거 보니까 그쵸. 함준우님한테 약간 무슨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문제가 그쪽으로? 네. 남친이 뭔가 아, 네. 문제가 있지 않나? 혼자 사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재미가 없으신가? 그래서 자꾸 다른데 이런 재미를 찾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는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 아 남친이랑만 있는 거는 조금 노잼인데 그래가지고 옆에 우리랑 합석하고 네. 도파민이 부족한 거죠. 그니까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다른 테이블로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예.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챙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연애를 하고 그럴 때도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나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같이 갈래? 뭐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연애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좀 그래도 그 친구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럼 친구들을 알아야 더 그 상대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한두 번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 지인이 아니라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너무 좀 과해요. 과하다. 네, too much. Too much. 네. 저는 네. 상대방이 이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지만. 이성향이고 활달하고 뭐 네.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지지만 네. 이건 좀 선을 넘었다. 네. 예.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네. 관련된 사람을 같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1대1로만. 아 진짜요? 예. 극 아이이기 때문에 오, 예. 진짜 대문자 아이신 그렇죠. 절대 초반에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자리 뭐 같이 뭐 만나고 이런 거 거의 안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깔아 놓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가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근처인데 어떻게 부를까? 뭐 이런 거. 최악 아~ 최악. 최악 최악 네. 그냥 아웃 네. 아웃 절대 안 돼. 네. 저 형 음침해서 비밀방에서 만날 뜻이라고. 비밀방은 뭐야 비밀방은. 네. 아,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아니, 아니. 비밀방이 어딨어요. 그냥 아니, 집이죠. 아. 비밀방 되게 이상하다. 어, 무슨 방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해리포터도 아니고 무슨 비밀의 방이야. 비밀의 방. 비밀의 문. 자 아무튼 파워 2신인데 네. 합석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친구들이 있을 때 합석하는 건 괜찮아요? 친구들이 있는데 나 아는 뭐 그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근처에 있다는데 오라 그럴까? 뭐 이런 건 괜찮으세요? 그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2인데도 불편하고 네. 거면은 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싫어. 비밀의 문으로 도망가실 것 같아요. 난 갈 거야 집에. 아, 도망가는 문이면 네, 괜찮죠. 도망가는, 도망가는 문으로. 문은 좋아요. 네. 비밀의 문. 비밀의 문. 예. 아, 자, 저는 함준우님 약간 여친이 환승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예, 살짝 지금. 예. 어떻게? 일침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좀 위로를 네, 위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위의 위로. 아, 뭐라 말해야 되지? 왜 갑자기?
아, 네, 생각났습니다. 네, 주위에 위로. 비밀의 문으로 도망가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테이블 가장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아, 제일 끝에. 네, 그 바로 다리 하나 이렇게 내밀고 계시죠. 도망가시려고.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심지어 화장실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화장실 가는 느낌만 주고 그냥 집에 갈 때도 있어요. 그냥 보통 이렇게 폰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얘기 안 해도 화장실 가는구나 하잖아요. 근데 안 와. 아, 네. 그리고 그냥 중간에 그렇죠. 도망가시는 저는 거짓말은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간다고는 안 했으니까. 슬쩍 떠난 네. 것일 뿐. 하지만 계산하고 갑니다. 어? 그럼 뒤탈이 없어요. 최고, 최고. 예. 최고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어떤 분 가볼까요? 김현수님 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네. 김현수님 사연입니다. 저 20대 때는 외모 칭찬도 적당히 들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40대가 되니 세월이 지나면서 인상이 험해졌는지 사람들이 첫인상만으로도 절 무서워하고 피합니다. 매일 샤워도 하고 담배도 안 피는데 오해를 받으니 고민이네요. 인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웃고 인상 좋은 주희 양이 조언해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웃지 않고 무표정적으로 있으면 무슨 일 있냐 아니면 기분이 안 좋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식을 하고 웃는 편입니다. 아, 네. 그래요. 웃는 게 제일 인상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조금은 의식을 하고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라면 표정 관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게. 그렇죠. 사실 웃는 낯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호의적인 낯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20대 때 칭찬을 적당히 들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왜요? 왜요? 20대 때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 해줍니다. 잘 먹네. 아, 나이로. 잘 먹고 밝아 보이고 남자답다. 뭐 이 정도 잘 얘기. 잘 먹네가 뭐예요? 이 정도 얘기들. 복스럽게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맛있게 먹는다, 칭찬의 맥스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럼 40대가 되면은 인상이 험해진 게 아니라 원래 20대 때도 험했던 거예요. 예. 조금 진한 인상이신가? 그러니까 갑자기 40대가 돼서 갑자기 험해졌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원래 험했는데 아, 20대 때도 그 예. 느낌이 있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20대라면 응당하는 칭찬들이 있어요. 어우 잘 먹는다, 씩씩하다, 씩씩하다. 남자답다 뭐 이런 그 정도만 듣고 살았는데 험한 걸 몰랐던 거예요. 험한 걸. 예. 아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매일 샤워한다라는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자랑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매일 씻긴 씻습니다. 예. 모두가. 그렇죠. 아 그래도 담배도 안 피시고 막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막 좀 안쓰럽고 그렇죠. 그렇네요. 첫인상만으로 무서워하고 피한다는 건 굉장히 험하다는 건데 그럼 저는 주희 씨 말씀이 사실 정답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의식적으로라도 좀 웃어야 돼요, 사람이. 저도 좀 무표정이 강해가지고 아나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왜 이렇게 화가 난 것 같다.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웃다 보면 사람이 이제 부드러워 보이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웃다 보면 그 뉘앙스에 맞게 말투도 조금 더 업되고.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희 씨같이 밝은 사람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아, 진짜. 계속 거울 보고 예. 웃으면 왜 씻기 전에 저희 거울 보잖아요. 네네. 외모 체크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쓱 웃어주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빵 이런 그쵸. 거 보면서 맞아요. 스스로를 일단 제일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웃어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웃어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조커가 되는 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네. 웃을 수만 있다면 그럼요. 웃어야 돼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분께 주위의 일침 매일 밤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 외모 체크 Why so serious 그죠? 예.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외모가 문제인 건 아닌데. 40대 되면은 그냥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투명, 투명 있는 그대로 투명한 취급 받아도 받아줘야죠. 있는 그대로. 예. 앞 뒤에 계속 더 다른 분들. 아 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두 분. 녹음하시고 아. 여기 러블리즈 지혜씨 아, 그다음에 조영국 씨 곱창집 사장님이에요. 예. 진짜요? 네. 개그맨이었다가 곱창집 사장님이 된. 곱창집 사장님이라고만 하면은. 연반인. 예.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어디예요? 저 역삼동에 있는 용곱창이라는 곳인데. 역삼동 용곱창. 예. 예. 그 배달 범위 계시면 배달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네. 용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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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국이니까 용곱창. 제일 맛있는 건 떡이에요, 일단. 떡. 네. 떡 체크. 그 곱창 세트 하나 시키면은 떡이 꽤 있는데 그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바삭하게 잘 구워져요. 네. 네. 거의 다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뭐 이제 또 친구들이랑 한잔 해야 된다 뭐 이러면 거기 가시면은 배송자 세트 달라 그러면 오 진짜요? 네. 배송 네 명이 가서 드시면 됩니다. 네 명. 네 4인분이거든요. 오케이. 아 진짜로 있어요 이 세트?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 좋아요. 히든 메뉴 느낌으로. 히든 메뉴. 오케이. 네. 적어놓고 이거 놓고 하실 거죠? 아니에요. 여기라도 이렇게 오려 살게요.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체인지 주간을 맞아 수요일에 찾아온 고민 상담 코너,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흥부자 인간 비타민 주희 씨와 흥이 오르는 고민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랜만에 또 주희 씨의 그 밝은 얘기 막 들으니까 굉장히 네. 기분 좋아지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저희에게 조언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세요. 정말요? 예. 아, 저희 사연 들은 것도 어떠세요? 좀 너무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있을 법한 이런 사연들이어가지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박은희님이 보내셨는데 여자분이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박은희님 사연입니다. 남친이 당구에 빠졌어요. 시간만 나면 무조건 당구만 치러 갑니다. 가을이라 여행도 가고 싶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싶은데 남친은 당구 치러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니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당구장 문이 닫을 때까지 당구만 쳐서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요즘 많이 싸워서 고민입니다. 당구 중독 남친한테 뭐라고 일치하면 좋을까요? 당구에 빠졌다. 당구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당구장에 가본 적도 없으시죠? 네,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포켓볼? 포켓볼? 그건 한번 쳐보셨어요? 네, 그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포켓볼은 그냥 구멍에 이렇게 넣는 거니까. 네, 네. 포켓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당구장 안 가도 뭐 예를 들어서 펍 같은 데도 있고, 예, 바 같은 데도 있고, 또 어디 이렇게 좋은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그런 펜션이나 이런 데 가도 네, 꼭 있거든요. 네, 네, 네. 아마 그거는 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당구. 예, 리조트에도 당구. 있고. 근데 이제 당구를 치러 가는 당구에 빠졌다고 하신 분은 100%. 4구 아니면 3쿠션. 4구? 예. 공 3개 아니면 4개 놓고 이렇게 막 똑딱똑딱 이렇게 회전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어우, 그 어려운 예. 게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짜장면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 짜장면. 아, 저는 그쪽인데. 아, 드시러. 예. 제가 이제 당구장 알바할 때 제일 좋았던 게 그거 시켜먹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예. 요즘 이런데 좀 이런. 편의점 같은 것도 잘 돼 있지 않나요? 안에? 맞아요. 그죠. 네. 먹을 수 있는 거랑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닫을 때까지 당구만 친다면 이렇게까지 빠졌나? 그러니까. 뒤늦게. 사실은 저보다 약간 윗세대? 지금의 한 50대들? 그분들이 이제 제일 당구를 많이 즐기셨는데 지금 빠졌다. 어떡하지? 당구장 알바가 예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PC방이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어떻게? 당구. 이런
나는 이해 못하는 취미 이런 걸 남친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가서 좀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존중해 주실 거예요? 어, 존중은 하고 좋아하는 척은 해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뭔가 일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면 조금 저도 싫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제어해야 되지? 게임이나 이런 거 하세요? 게임 하죠. 오래 하세요? 어, 예, 오래 합니다. 오래 하는데 그래도 PC방 가서 오래 하진 않고 집에서 오래 하는데. 아, 집에서.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크게 해로운 취미가 아니니까 몸을 망친다거나 뭐 사고를 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막 그렇게까지 깨지는 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 취미 생활은 대신에 데이트를 하는 관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가 뭐 3일 정도다. 그러면 이틀 정도는 데이트를 하고 하루 정도만 이제 확실하게 할애해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이 당구장이 있는 여행지를 여행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갔는데 당구장이 있는 곳으로. 네. 아, 그럼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당구장 당구는 커뮤니티에 가까워가지고 아, 친구들이랑 네. 치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아. 제가 보기엔 취미는 혼자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대신에 예, 제한. 예, 데이트를 그래도 우리가 사귀는 사이인데 3일 정도 우리가 데이트할 수 있으면 하루만 내가 하루도 안 되나? 하루는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아, 이틀인데 데이트할 수 있는 게 최대 이틀이에요. 만약에 이제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네네. 근데 하루는 자기 취미 생활 하겠다 그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분도 그 상황밖에 안 된다면, 그 시간이 이틀밖에 예. 없는데,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내가 빼줄 수 있다? 네. 오, 배려 좋네요. 아닌가? 네? 이틀이면 사실 약간 한쪽이 화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저도 다른 걸 하면 되니까. 아, 뭐. 아니, 오히려 뭐, 취미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쇼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막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저만의 시간을 이 은희 사연자님도 자기의 그런 취미생활을 되려 더 많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 남자친구분이 한번 거울 치료를 아 열받게 거의 일주일에 한 5번은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울 치료. 거울 치료만큼 효과적인 게 없죠. 그렇죠. 그게 제일 효과적이죠. 주희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 웨이트. 웨이트를? 네.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맨날 하니까요. 이야. 맨날 하고 엄마랑 매일매일 걷습니다. 아, 산책을? 네. 몇 시간 정도 걸으세요? 한 시간 정도? 와, 좋다. 근데 저녁 먹고. 네. 와, 근데 그건 진짜 건강한 취미인데 사실 취미라는 거는 뭐랄까, 좀 해로워야 제맛이거든요. 아~ 해로운 거 없나요? 아, 해로운 거. 예. 좀 많이 먹는다거나. 아, 해로운 취미. 자극적인 걸 먹는 걸 좋아하긴 하죠. 자극적이고 네, 맵고 매운 거. 네, 그런 거. 그 정도. 아, 되게 건강하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아티스트가 딱 한 명인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큰일이다. 댓글도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예, 저 확실하게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철저히. 야. 이제 시작이니까요. 베테니 예. 해롭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가 해롭다. 아 이게 예. 중독 이야기여가지고. 그렇죠. 아. 자 당구 중독 남친에게 뭐라고 일침해 주시겠습니까? 주위의 일침. 사연자님도 취미를 한번 가져봅시다. 취미. 일주일에 7번으로.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20대 기준이라고 보면 네. 남자들은 취미가 뭐 있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뭐 축구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게임을 보러 간다거나 스포츠를 한다던가. 그렇죠. 또 뭔가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를 좀 많이 할까요? 20대들은. 저는 애니 보는 걸 좋아해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는 걸
시리즈를 쭉 몰아보는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애니메이션. 은근히 요즘 20대 여성들 중에서 애니메이션 본다는 분들이 꽤 있네요. 네네.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건 뭐 있으세요? 최근에는 지옥락이라고. 지옥락. 네. 지옥락. 지옥락. 락. 락. 네. 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옥이 즐겁다는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갔봤더니 지옥인 거죠. 네. 지옥. 네. 오. 이거는 뭐 금방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네. 오, 그래요. 여자분들은 뭔가 컨텐츠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아하고 아니면 카페나 쇼핑이나 산책, 브런치 먹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전 잘 못합니다. 못하신다고요? 네. 왜요? 아침 잠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민주님 거 소개하실까요? 네. 조민주님 사연입니다. 회사 선배가 바지를 너무 꽉 끼게 입어서 거슬립니다. 딱 봐도 작아 보이는데 선배는 그게 본인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름 패션에 신경 쓰고 자부심이 있는 선배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선배님, 아니 선배 바지가 좀 끼는 것 같아요. 라고 한 번쯤 말해도 될까요? 꽉 끼니 진. 뭐 이런 것도 입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좀 이제 약간 슬림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면은 본인은 편한데 네. 보는 사람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죠. 이런 슬랙스여도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바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죠. 슬랙스 본인은 이제 딱 미끈하게 잘 빠진 느낌으로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서는 좀 앉을 때 불편해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들. 근데 그건 사실 입은 사람이 제일 불편한 거리실 텐데. 입은 사람은 편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요? 스판이라서 보기에는 좀 껴 보이는데 난 편해. 이러는 거죠.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요? 꽉 껴야지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가 네. 안정감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아 왜 옷도 이게 상의든 하의든 그쵸, 뭐 그런 느낌. 여자분들도 이제 운동할 때 레깅스 입고 하시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딱 이제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펄럭거리고 그러지 않고. 네네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선배님은 타이트한 바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던지듯이. 그러니까 던지듯이 던지시 던지듯이 던지듯이 나도 요즘 말을 안 했더니 던지시 던지듯이를 합쳐서 던지듯이 네. 아 진짜 큰일이다. 예 아닌데 금방 풀려요. 네. 예. 그렇게 물음표로 물어보면 조금 기분이 상하진 않지 않으실까. 빤히 보면서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느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긍정으로. 아. 아 아닌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아니면 선배님 꽉 끼는 바지 정말 잘 어울리시죠? 우리 말하다가 빵 터지면 이상하잖아요. 선배님, 근데 이렇게 꽉 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선물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아, 큰 바지를? 네네, 생일날. 와이드 핏으로? 네. 진짜 큰 바지를. 냉장고 바지 같은 거를. 진짜 큰 바지를 선물해준다. 너에겐 이게 맞아요. 숨을 좀 쉬세요.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제 취향으로 선물해드려요. 하면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고맙죠. 근데 이제 돈이 괜히 내가 남자 선배한테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 후배가. 알겠습니다. 선배님 피통해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피통해요? 그래요. 혈액순환 괜찮죠? 혈액순환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는. 예. 채팅으로 걸러 읽어야 돼서 이 정도로 하고. 네. 자, 조민주님께 주의의 일침. 포기!
그냥. 아, 포기?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 네, 그냥 꽉 끼는 바지를 입으신 선배님을 아. 그냥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살아라는 게 나더라. 네, 그 어. 어떻게 말해도 조금. 안구를 포기한다. 네, 시력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네. 그쵸. 아, 근데 꽉 끼는 바지 입은 분들 진짜 어, 눈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 좀 생각해 주세요. 본인은 아. 편할 수 있어도 어,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고 특히 어, 그럴 때 강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헐렁하게 저처럼 저는 항상 와이드 핏 예 항상 헐렁하게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김도영님 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김도영님 사연입니다. 청첩장이 오면 그 결혼식에 다 가야 하나요? 제가 영업사원이다 보니 거래처가 꽤나 많은데 봄 가을이 되면 청첩장이 너무 많이 옵니다. 당연히 결혼식에 오라고 청첩잡을 준 것 같은데 별 친분 없는 거래처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합니다. 거래처 결혼식을 가야 할까요? 주위 양도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면 청첩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어, 진짜 청첩장도 이제 그동안은 많이 받았겠네요.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전 한 번도 받은 적이 아, 아직. 어, 그래요? 네. 아, 하긴 친구들은 결혼했을 리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내는 분들. 청첩장을 아직 못 받았어요? 네. 오, 그렇구나. 네. 아직 그러면 청첩장 개인 지출은 0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야. 아, 아는 회사 이사님 결혼식 말고는 네네. 한 번도 그런 연예계 지인이나 뭐 아직 고등학교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네 가까운 어. 지인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 그래요? 네. 이야. 오히려 선배님께서 많이 아, 저는 뭐 평생 살면서 청첩장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지출도 많았고, 뭐 결혼식 참석도 많이 했고, 사회도 많이 보고. 아, 사회. 예, 겪을 걸 다 겪었죠. 예, 근데 이제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약간 애매한 친분인 사람이 갑자기 청첩장을 주게 되면 부담스럽 거거든요. 이게 가기는 좀 민망하고. 그렇다고 돈만 보내자니 그렇게까지 친분이 없는데 내가 뜯기는 기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한번 그러고 말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원칙을 한번 슬쩍 정해놓으면 와, 요 정도 관계인 사람들이 계속 보낼 수도 있으니까 끊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수도 있습니다. 저 댓글에서 예. 꽤나 괜찮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요? 돌려받을 수 있을 법한 지인은 가는 걸로. 아, 그러니까 이게 돌려받는다면 말이 좀 이상한데 예. 제 결혼식에도 와줄 것 같은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친분이면 페이백이 가능한 사람들 선별을 해라. 어, 너무 주희 씨 20대 초반 20대 그 나이에 그게 선별이 되겠어요? 아 그쵸. 그리고 내가 회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도 주희 씨 나이 때는 당연히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아 그 이게 막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는 아직 잘 몰라서 그쵸. 이게 돌려받는다는 게 축의금이 아니라 와줄 수 있는지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분인지 오면 더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어이구야. 네, 안 가는 게 그나마 좀. 아,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보통 정하나요? 아, 저는 근데 받으면 일단 다 줍니다. 아 예, 받으면 일단 다 보내고 근데 결혼식은 잘 안 가요 저는. 이제 아. 갈 만큼 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식은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그 이제 청첩장을 주는 분들도 이제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아. 청첩장 나까지 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잘 안 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예. 맞아요. 그런 것 같긴 예. 친한 친구 한 5명 이상 겹치면 가는 걸로 하는 건 어때요? 아, 5명 정도? 네. 어, 그 정도 기준이면 사실 적절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예. 겹지인이든 지인이 많이 겹쳐있다면 그렇군요. 괜찮네. 어, 5명 안 되면 어떡하냐고 지금 아, 애매하네. 그럼 2명? 2명 어때요? 2명. 그렇군요. 야, 근데 연예계 생활하다 보면 진짜 청첩장 저는 많이 받고 싶어요. 저는 많이 가고 싶고 가서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네. 주말마다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또 샵 갔다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식사 맛있잖아요. 아, 그 맛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아직 앞치 창창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알려준다라고 지금 믿고. 아. 자, 그러면 김도영님께 주위의 1침. 3명 이상 지인이 겹치면 갑시다. 뭐 지인이 겹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편안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나랑 가까워도 결혼식장 가는데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요. 3명 정도 겹치면 가서 다 같이 가는 느낌이니까 괜찮네요. 자, 그러면 김지호님 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김지호님의 사연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자꾸 만날 때마다 저한테 잔소리를 하십니다. 제가 빈티지 옷을 입고 나가면 허름한 옷도 세탁도 안 하고 입는다. 단정하게 다녀라. 야단치시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잔소리에 적당히 예의 있게 받아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실제로 지하철에서 예. 그 한번 찢어진 청바지 입었다가 할머님께서 예. 옷 꼬매 좀 꼬매 입으라고 진짜로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제 친구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더라고요. 좀 많이 찢어진 거 아니었을까요? 아 조금. 누가 봐도 할머님도 아 요즘 찌청 같은 거 많은데 쟤는 좀 많이 찢어진 것 같다. 꼬매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에 걸려서 찢어진 것처럼 좀 이렇게 후질근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하, 그건 찢어진 게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 네, 그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아, 모면했다. 네. 근데 옆집 할아버지시잖아요. 예, 예.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자주 뵙죠. 근데 옷 취향이 조금 빈티지 하시나 봐요. 이 사연자분이. 네. 예. 어? 지금 약간 아니 아니 저 빈티 나는 거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뉘앙스가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진짜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빈티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빈티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빈티지만의 매력이 있어요. 빈티지. 네. 빈티지가 Y2K. Y2K요? 그쪽이 빈티지인가요? 조금 있죠. 느낌이 좀. 빈티지가 안 어울리는 분들 있죠. 그쵸. 근데 빈티지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빈티지가 소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빈티지 입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화려하게 꾸미시기도 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차라리 그나마 전 뭔가 컨셉이 본인의 주장이 확실하다. 네. 알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빈티지를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입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할아버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될 옷인데 왜 입어?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계속 이렇게 입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귀엽게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네. 할아버님께. 제 패션입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매일 검사 받으면 어떨까요? 아, 똑똑똑. 띵동. 네. 할아버지 오늘은 어때요? 어때? 할아버지 부담스럽게. 맨날 예. 가가지고. 띵동. 띵동. 예. 할아버지. 예. 오늘 옷 몇 점? 외모 체크. 패션 체크. 검색 통과하듯이 매일매일 검색을 받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면 나쁘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띵동댕 오히려. 의상원. 뭐라고 이제 할아버님한테 되바라지게 얘기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드럽게 넘겨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아버님 잔소리에 적당히 예의 있게 받아칠 방법. 주의의 1침. 매일 아침 찾아갑니다. 딩동댕. 채팅창엔 되바라진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받아치라고. 읽지도 못하겠어. 지지 말고 받아치라고. 할아버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그쵸.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할아버지랑 같이 동멸 예. 한번 가시는. 같이 패션. 친해져라. 네. 친해져라. 어쩌면 비슷한 취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죠. 할아버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크로스 체크도 좀 해보세요.
중요한 거 같아요. 예. 할아버지 의견이 적절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할아버지들만, 아, 할아버님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백용기님 거 소개해주세요. 백용기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약속을 잡아요. 오늘 저녁 7시에 나와 통보하는 식입니다. 저도 스케줄이란 게 있다고 못 나간다고 거절하면 나오기 싫으면 빌린 돈이나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할 말 없어서 꼼짝없이 나가야 해요. 아내 몰래 친구한테 빌린 돈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갚을 돈은 없는데 꼼짝없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까요? 채무자네, 채무자. 채무자면 시킨 대로 해야지. 아, 난감하네. 얼마를 빌렸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보기엔 100단위 봅니다. 100단위? 예, 100, 200 빌린 것 같아요. 예. 큰데. 그쵸. 이거 아내분이 알면 큰일 날 텐데. 아니, 아내분한테 이제 알리겠다고 약간의 협박을 하는 거죠. 야, 야, 야. 어떻게, 재수 씨한테 문자 보내? 안 그러면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심장이 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 근데 또 그럼 갑자기 나가면 또 아내분께서 너 어디 가? 이럴 그쵸. 거 아니에요. 어디 가는데? 응. 어디 가는데 이 밥 다 먹고 어디 또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떡해. 예. 안 가도 그렇고 가도 그렇고. 그렇죠. 뭐 하느라고 빌렸을까요? 이분도 당구를 하신 걸 아니에요? 아, 내기당구? 네. 아, 제일 갚기 싫은 돈이죠. 물려가지고 이거 일단 네가 내, 내가 네. 나에게 줄게 네. 이런 거. 진짜 뭐 돈을 진짜 현금으로 만약에 100, 200 빌렸으면 이거는 양심의 가치가 엄청 큰데 당구를 물렸는데 한 100 물린 거예요. 그건 너무 열받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쌓인 네네네. 빚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외상값처럼. 네. 뭐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발목을 잡으셨을까. 야, 이거 계속 친구의 협박에 응해야 되는 건지. 근데 아, 어차피 전 들킬 거로 봅니다. 아내분한테. 음흠. 계속 나가다 보면 이실직고하게 돼요.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자수해라. 네. 여보. 내가 친구한테 돈 좀 빌려 쓰다. 아니. 프라이팬으로 바로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안 되죠. 여보 200만 땡겨 줘. 내 네. 용돈 어? 용돈 10달치 땡겨줘.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이실직고 한 다음에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빨리 갚을게. 근데 못 나가. 이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아, 그런 식으로. 네. 으이구 인간아.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아내에게 이제 계속 협박을 받아야 되네요. 그게 더 힘든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차라리 친구한테 협박받는 게 전 유부남이 돼본 적이 없어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아. 유부남이면 아내에게 협박받는 게 좋을까? 친구에게 협박받는 게 좋을까? 어떨까요? 저도 답을 모르는데 댓글에서도 다들 예 댓글도 사실 무부남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부남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낫다고 하신 분 있고 친구가 낫다. 예, 아내에게 협박 받아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기혼자가 없다 이 공간에 와이프한테 거짓말하면 더 난리 나니까 빨리 그쵸? 얘기해라. 아, 반반이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말을 해라 예. 아니면 친구가 낫다. 친구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아, 그럼 빌릴 일도 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사실. 아. 금전관계가 얽힐 일도 없고 등짝 스매시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그래요. 자, 아무튼 일침 아. 이분께 백용기님께 주의의 일침. 돈을 애초에 빌리지 마라. 친구 없으면 아내 없으면 빌릴 일도 없다. 네. 예. 그래도 행복하신 분이네요. 그쵸? 빌릴 친구도 있고 아내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백용기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친구도 네. 있고 아내도 있고. 네. 예. 그래도 행복하시죠? 약속도 있고, 그죠? 네. 예. 희만러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대텐러보다 행복하다라고 하신 분.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갑자기 결론이. 네. 진퇴양난의 노인분이었는데, 대텐러들 보고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다 읽은 건가요? 아닌데. 아, 이봐. 그게 어디
9번이었지. 아 여기. 자, 박진숙님 거 소개했어요. 박진숙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옥격에를 가... 죄송합니다. 제가 교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진숙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옷가게를 개업했길래 가게에 직접 찾아가서 원피스를 몇 벌 샀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듣고 보니 저한테는 제값에 팔았으면서 다른 친구한테는 할인도 팍팍 해줬다는 겁니다. 듣고 나니 저만 차별당한 것 같았어요. 기분이 언짢은데 서운하다고 한마디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님 그냥 참을까요? 아 이건 서운해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열받는데요. 이건 네.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몇 벌이나 샀다는 거면 진짜 많이 쓰신 건데. 그리고 일부러 어, 이 내 친구 좀 이제 힘내라 하면서 제 값에 사주신 것 같은데도 그쵸. 다른 친구들한테는 할인을 해주셨다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진숙님이 화내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은데 어? 세일 기간 잘못 놓친 거 아니냐 말이 됩니까? 세일 기간 네. 아... 리뷰로 복수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가게 리뷰에다가 어 이제 옷이 너무 별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진짜 서운할 것 같아요. 리뷰 테러 별점 테러를 하자 별점 하나 블로그 개설하자고. 블로그까지 개설해서 어 리뷰를 써라.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요. 친구 DC가 무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제 값 주고 사줄 것 같아서. 어 그게 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친구라면. 어 그 원피스 너도 샀구나. 와. 난 20에 샀는데, 어? 난 30에 샀는데? 이상, 열 받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이 됩니까? 어, 근데 또 가서 바꾸기엔 뭐 환불해달라 아니면 왜 나 할인 안 해줬냐 이런 말 하기엔 조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쵸. 그쵸. 우정은 시가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갑자기 명언을 하려고 그러는 우정이 시가라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횟집 같은 데 가면은 다금발이 시가 써 있잖아요. 아 네, 우정은 시가로 받는다. 아이고 말이 돼요. 명언 자 부르는 게 값인 우정 이거 저는 크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너 개업한다고 내가 사줬는데 나한테는 할인 안 해주고 어? 걔네들은 할인해줬어. 얘기해야죠. 선배님은 그 말을 하시는 걸로. 말을 할 것 같다. 그렇죠. 해야죠. 하면은 두 벌 정도 더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미안해 이러면서 내가 이번에 신상 두 벌 보내줄게. 진작 그랬어야지.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화낼 만한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박진수님께 주위에 1침 어 당장 할인해달라 외치세요. 친구 카스트 제도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은희님 거 한번 소개해줄까요 마지막으로. 네 이은희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오늘 입은 옷 괜찮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표정만 봐도 아닌 거 아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가 말하면은 기분을 나빠하는데요.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대접해줘야 될까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분이신데 예. 오.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너 표정 아닌데? 뭐 얘기를 해줬는데도 너가 뭘 알아? 내 표정을 내 옷 어때? 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너 폐알못이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입고 나온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의 대답은 그냥 이뻐가 사실 정답인데. 그렇죠. 그 사람은 뭘 듣고 싶어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뭐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줘야 되나? 어. 어깨도 너무 잘 떨어지고 보니까 그 네 체형이랑 너무 잘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너의 소매 끝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사봐. 이런 식으로 원했더라고. 아, 오히려 조금 더 이 의견도 해주고. 너는 뭐 다리가 기니까 뭐 다 다리에 집중이 되는 옷을 입으면 더 이쁠 거야. 아니면 뭐 상체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상체 품이 막 이런 걸 원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 약간 그 패션 심사하듯이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정만 봐도 아닌 거 안다. 너무 담답형으로 말을 해서 그런가요, 이분이? 표정이 근데 진짜 아니었던 거 아닐까요? 이은희님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엄청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쁘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나? 표정 관리 아예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오히려 사연자분이 표정 관리를 못하시. 진정성 있게 좀 네. 네? 연기하세요. 연기하실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 것. 세상 사는 건 연기로 사는 겁니다. 맞아요. 네. 아주 조금의 연기는 생활할 때 좋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말과 표정이 일치해야 그래도.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예. 누가 그 옷 보면서 아유 진짜 옷 너무 별로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네. 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네. 표정을 그래도 좀 이렇게 웃는 연습. 주희 씨가 얘기해 준 거 있죠? 예. 오늘 웃으셔야 될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화장실 거울 보면서 웃음 연습하시고 네. 표정 관리. 비즈니스의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아니 왜냐면 그 모든 솔직하게 살 수 없잖아요. 아, 예. 근데... 어느 정도는 솔직하게 살지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부드럽게 웃어주고 네. 연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또 친하면. 친하면 뭐 무조건 야 찢어버려 찢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집 다시 갔다 와. 이렇게 해야죠. 야, 갈아입고 와, 갈아입고 와. 형은 근데 왜 연기 안 하냐고. 왜 안 웃냐고 하시면 됐고요. 저랑 여러분은 찐친 아닙니까? 찐친이죠. 예, 그렇죠. 찐친끼리는 안 웃어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은희님께 주위의 일침. 진짜 괜찮으시다면 표정 관리를 잘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했다. 발음 때문에 되게 발음 이상한 건 못 느꼈어요. 아, 진짜요? 네. 교정기를 하고 워낙 발성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발성이 좋으면 발음도 원래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저도 그럼 아나운서 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는 또 그... 네. 갑자기 말이 갑자기 표정 관리 했어야 돼. 그러니까요. 웃지 못했네. 아, 너무 차갑게 되었네. 표정만 봐도 티가 났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끝도 없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고민 상담 특집으로 주위에 흥이 오르는 상담소를 함께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릴 건데요. 아, 오랜만에. 베텐에는 7년 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7년 만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고 예, 또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희 씨 정도의 성격이면 네. 혼자 있어도 그냥 혼잣말이라도 막 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게 하다가 진짜 점점 말이 없어진 거여가지고 저도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네, 근데 진짜 거의 한 달치를 말아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주희 씨가 한 달 동안 말을 못했다니.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아,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저는 오랜만에 본 느낌보다 그래도 계속 중간중간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 활동하시다가 또 살짝 시간 나실 때 한번 와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두 배로 더 예. 떠들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도 베텐 오면 입 아프게 해줄게라고 하시니까. 예. 자, 바쁘게 이제 활동 시작하시니까 베텐 자주 놀러 오시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요. 네. 자, 주희 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잘한 거 맞겠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그렇게 대화를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무관 수행하는 느낌으로. 네, 혼자서 일부러 도를. 사장님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너무 말을 에너지가 세니까. 아니요. 혼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있어봐.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니 뭐 머리 스타일도 약간 일부러 차분하게 하신 거 막 그래가지고 청순주의. 청순주의 절대 아닌데. 얼굴 바꾸기 또? 또 해. 지금 바꾸면 면적이 달라가지고 웃어. 근데 비싸요 그 어플? 어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잘 예전처럼 똑 안 되던데 한번 되는지 한번 봐. 지금 몇 킥 했는데. 아 지난번보다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은데 내 얼굴이 이 청순한 머릿속에 들어가면. 근데 포즈가 뭐였지? 아 이거다. 근데 안 잡히지. 웃어야겠다 나도. 네. 아 근데 잠깐 이게 안 잡혀. 모자 써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지난번부터 안 잡히다. 일단 그냥 일단 한번 찍어봐. 그냥 찍는 거지 이건. 네 잠시만요. 배고프세요? 아 커피가 내려가는 곱창 소리. 얘기해가지고 곱창이 썩났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 이거 아 무슨 뭐지? 그거 많이 고프세요? 외모 체크. 응?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외모 체크. 아까 오픈 소리 잘하던데? 소리 따라한 거야 근데. 아 주인님도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 어 됐다. 어 돼요? 아 근데 오빠가 머리 때문에. 뭐 잡아서? 네, 머리를 좀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나.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작가님이 웃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여자 얼굴에만 붙으면 이상하지, 오빠 얼굴은? 하나, 둘, 셋. 봐봐. 잠시만요, 궁금하다. 뭐야? 무서워. 이상한데? 야, 좀 무섭다, 야.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너무. 내 얼굴 맞아? 다시 한번 찍어. 딴 사람 얼굴 같잖아. 아니, 오빠가 여자. 딴 사람 얼굴 같이 나왔어. 여자. 머리만 붙으면 너무 이상해. 내가 괜히 웃어서 그런가? 웃으니까 더 괴기스럽네. 다시 한번 해볼게. 잘 어울리신 것 같다. 잠깐 너무 별로라고. 별로라고?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다시. 잠깐만 다시. 참아볼게요. 네. 하나 아 빨리 웃은지 한번 웃으면 내 얼굴이 이상한 얼굴이 들어와. 어 다시 안 잡히. 어 또 안 잡히네. 잠시만 다시. 아 눈물이 나. 험한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이거 잠깐 조금 별로여서 다시. 하나.
아니 근데 진짜 아 이거 안 그냥 별로예요. 어제 생일 자꾸 가지고 야, 내 얼굴 맞아? 사람 다시는 내 얼굴 맞아? 일단 그러면 그냥 찍고 얼굴 바꾸기로 해볼게요. 그냥 찍은 먼저 찍은 다음에 내 얼굴이 아닌데? 아니 오빠 얼굴 맞아요. 더 돼지가 됐네. 아니 한 명이 괜찮으면 한 명이 안 나오네. 아 다시 하나 둘. 아니 봐봐 오빠만 봐봐. 그냥 딸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둘째 딸이 나왔네. 이상하다. 셀카로는 안 되나요? 셀카로 한번 해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 봐봐. 뭐야 왜 예쁘지 했는데 주의해야 되나? 모자 한 번만 봐. 어 됐다. 웃는 거 봐. 오 마이 갓 대박. 어 이거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가 됐어. 역시 웃어야 되네. 좀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응. 둘째 딸은 잘 웃네. 응. 웃어야지 괜찮은 것 같아. 만족하는 얼굴 나올 때까지. 어, 근데 이쁜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이거는 진짜 아까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뭔가 긴 생머리가 확실히 좋네. 이거 괜찮네. 저거 턱으로 보내서 여기 넣어주실래요? 저는 셀카 깜짝 놀라. 배완규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배 찢어지게 웃고 가는 것 같아요. 처음 거는 진짜 재미있어. 진짜 못생겼어. 저것도 올리면 안 돼요? 못생겼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웠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란. 배완규래. 늙은 물개 누구냐? 싸우면 질 것 같다? 형님 잠깐 인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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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서 보기 와서 사진 찍었는데 또 타이밍이 돼갖고. 오랜만에.